약간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먼저 찜해가지고 맞아, 맞아.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남이 못 건드리게 다 찜찜찜 해놓는 것 같아요. 정말 술 진짜 잘 마시거든요. 근데 여자랑 그러니까.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. 근데 이제 다른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 남자랑 같이 있잖아요. 그러면 눈빛이 이렇게 뜨면서 눈빛이 틀려져요? 아, 이래가면서 사실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남자들이 잘 몰라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볼 줄 모르고 미치겠어요. 막 닭살이 막 교태가 그럴 때는 이렇게 야 너 갑자기 왜 이상해? 그러네 대패즈 그 친구는 평소에 좀 친했던 친구였어요? 네, 되게 친한데 그러니까 남자 관에 대해서는 저랑 완전 정반대예요. 그 친구는 정말 개방적인 여자고 저는 좀 상당히 보수적인 여잔데 같은 여자 대 여자로 만났을 때는 말도 되게 잘 통하고 참 멋있고 가치관도 괜찮고 되게 열심히 잘 사는 친구예요. 근데 남녀 간의 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프리스타일이고 이 사람 만나면서 뭐 3명, 4명, 5명 그냥 동시에 만나고 심지어 홍콩에 결혼할 남자가 있어서 멀티플레이. 네, 홍콩까지 유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남자를 번갈아가면서 다 돌려가면서 원나잇 하면서 다 자고 멋있다. 그 남자는 한국에는 남자들이 아시는 게 약간 네. 좀 이완시켜서 말한 네. 건데요. 그 또, 과감함이 네. 따라갈 수 없는 과감함이잖아요. 근데 뭔가 한 번 만나면 끊을 수 없는 매력이 있나 봐요.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스토커로 돌변해서 홍콩까지 쫓아와요. 그 정도? 보겠다고. 네. 그거 정말 신기하네요. 그 여자는 뭐 그 여자만의 갖고 있는 비밀병기가 있는 거야. 그게요. 깜짝 놀란 여자도 게요. 비밀병기 있죠? 맨날 케겔 운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성에 좋은 이런 거 케겔 네. 운동하고 그게 얼마나 자기가 잘 조여지나 이런 거를 테스트도 해왔대요. 어떻게 했을까요? 네, 여러 남자 만나다 보면 테스트를 받는 네. 거죠. 네. 네. 자신의 수채로. 그 친구고 연락처럼. 이따 가실 때요. 우리 저 매니저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눈빛들이 약간 궁금해가지고 그 여자는 비밀병기가 따로 있는 거야. 네. 자기만의 비밀병기가 어떤 게 있어요?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아, 네. 예, 비밀병기가 뭐 여자들 비밀병기 어떤 거예요? 보통 건가요? 여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수동적인 여자들이 어찌보면 남성,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좀 여성들은 스스로 좀 노력도 하고 아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찌보면 젊은 친구들인데 굉장히 좀 성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고 어찌보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어떤 기쁨도 만족도 느끼지만 또 상대방한테 기쁨을 주는 거고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노력을 한 거거든요.